제9회 평화음악회가 지난 4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주최로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3 평화음악회는 질병과 전쟁 등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맞잡고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손을 주제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참전용사를 초청해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과 다문화 가정, 탈북민 청소년 등을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관객들을 위해 재밌는 해설을 가미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첼로와 해금, 가야금 등 색다른 앙상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영혼을 돌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고자 2021년부터 평화음악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